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출연한 홀리 김이에요. 오늘부터 영화부에서 하는 새로운 도전 알려주려고 찾아왔어요. 바로 로마서 3.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해요. 영화부에서는 오늘부터 도전을 하려고 해요. 어떤 도전이라고요? 맞아요. 로마서 싹 쓰리. 왜 도전 이름이 로마서 싹 쓰리일까요? 맞아요. 로마서를 싹 쓰다 해서 로마서 싹 쓰리예요. 로마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10월까지 영화부의 엄마 아빠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로마서를 써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부터 준비물과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준비물은 성경필사 노트와 펜이에요. 어? 성경필사 노트가 없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첫 번째 방법으로 교회 사무실에 들러 성경필사 노트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 교회가 멀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두 번째 방법으로 집에 있는 노트를 활용하면 돼요. 이제 어떻게 성경필사를 하는지 설명해 줄게요. 짠! 이것은 홀리킴의 성경필사 노트예요. 첫 번째 장을 펼쳐보아요. 첫 번째 장을 펼쳐보면 기록자, 기록 범위, 시작일을 적는 칸이 있어요. 기록자 칸에는 로마서 싹 쓰리를 도전하시는 엄마 아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 기록 범위에는 로마서, 시작일에는 2020년 9월 6일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 장을 펼쳐보면 다음 장에 날짜, 장과 절, 말씀을 적는 칸이 있어요. 각 칸마다 말씀을 적는 날짜와 장과 절, 그 날에 해당하는 말씀을 적어주면 돼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으니 약 60일 동안 부모님들의 상황에 맞게 분량에 나눠서 로마서를 써주면 돼요. 이 방법을 참고해서 나만의 로마서 싹쓰리 노트를 만들어 보아요. 자, 이제 준비되었나요? 그럼 함께 로마서 싹쓰리를 외치고 오늘부터 도전해 보아요. 시작! 로마서 싹쓰리. 이렇게 도전하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길 소망해요. 참, 도전에 성공한 가정에게는 멋진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